즐거운 이야기 재미있어요. 생각을 키우는 옛날 이야기 할머니 이야기 잘 들었어요. 이야기 보따리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자리에 앉으세요. 우리 친구도 할머니 일주일 만에 더 오니까 할머니는 우리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네. 그랬어요.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기억나세요? 어진 임금님과 농부 알았어요. 숙종 대왕님은 있잖아요. 궁궐 밖으로 나왔어요. 궁궐 밖으로 나왔다가 농부를 만났지요. 근데 농부는 풍년이 들었어요. 풍년이 들었는데 이 풍년이 든 거는 뭐냐면요, 모든 게 임금님의 언덕입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임금님은 농부의 마음에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큰 상을 주셨다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그러면은 오늘 할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 뭐가 있을까요? 아, 제가 인사를 할 거예요. 자, 짠! 오늘은 노랑새예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새도 예쁘다고 인사를 했어요. 사진 찍어요. 우리 친구들 텔레비에 나올 모양이에요. 할머니는 잘 몰랐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야기할 제목은 짜잔. 자, 한강에 다리를 놓은 선비.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한강에, 시작. 한강에 다리를 놓은 선비. 은산비. 자, 오늘 할머니가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한강에 다리를 놓은 선비예요. 알았어요.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예쁜 게 있거나 멋있는 게 있거나 이러면은 알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없나요? 내가 잘 모르는 게 있으면 호기심이라는 게 있죠. 호기심은 저게 뭘까 하고 알고 싶은 마음이 호기심이에요. 호기심이 있던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호기심, 아, 저걸 보고는 호기심이 나는데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어떻게 했을까요? 호기심은 내가 알고 싶다 그랬죠? 저게 뭘까 알고 싶을 때 내가 잘 몰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엄마한테 물어봐요. 맞았어요. 엄마한테 물어봐요. 또 누구한테 물어봐요? 아빠한테. 그래요. 아빠한테 물어보죠. 어? 유치원에서는 누구한테 물어보죠? 선생님. 그래요. 선생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내가 책을 찾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겠죠?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책을 많이 읽으면은 책 속에서 궁금한 걸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책을 많이 읽으면 어? 할머니가 이야기할 때는 할머니를 보는 거예요. 알았어요. 내가 궁금한 것이 있거나 내가 알고 싶은 거 있으면은 책을 많이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죠. 책을 많이 읽으면은 앞으로 새로운 행동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았나요? 그러면은 오늘은 한강에 다리를 놓은 선비가 나오는 이야기석으로 출발! 자, 출발! 자, 시작! 즐거운 이야기 들어보아요. 생각을 키우는 옛날 이야기. 친구들, 친구들 잘 들어보아요. 저세를 멋지게 들어보아요. 자, 옛날 조선시대 때 정약용이란 선비가 있다 그랬죠. 정약용은 학문이 뛰어난 선비였어요. 알았어요. 선비인 동시에 호기심이 많은 과학자였어요. 어? 할머니 봐야지. 호기심이 많은 과학자였어요. 또 항상 기발한 것을 만들어내는
달명갈기 됐어요. 자, 어?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예쁜데. 할머니 쳐다보는 사람은 예쁜 사람. 어이구 어이구 예뻐요. 그래요. 아, 그래요. 아이고 우리 예쁜 공주님. 자, 어, 우리 왕자님. 저 잘 보세요. 자, 그렇게 정약용이 여러분 나라에서 알았어요. 여러분 나라에서 특출나게 재주가 많은 것은 공원 방 안에 들어박혀가지고 책을 일한 공부만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책 읽는 공부는 물론 했고 또 다른 공부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정약용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 들어보세요. 자, 어느 날이었어요. 임금님이 궁궐에서 대신들을 탁 모아놓고 물었어요. 뭘 물었냐 하면은 모든 물은 바다로 흘러가는데 왜 바닷물은 넘치지가 않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만은 바닷물이 안 넘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대신들은 깜짝 놀랐어요. 예? 갑자기 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시온지 그때는 학식이 알았어요. 학식이 뛰어난 선비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임금님의 질문에 선뜻 대답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정약용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정약용이 우리 친구들 예쁜 공주님 멋진 왕자님 자 할머니 이야기 들으면은 우리 친구들 할머니가 나중에 꼭 알아줄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그래서 탁 했더니만은 정약용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땅에는 큰 구멍이 알았어요. 구멍이 많이 있습니다. 바닷물은 알았어요. 바닷물은 그 구멍을 통해 빨려 들어간대요. 바닷물이 구멍을 통해 빨려 들어가면은 다시 그 물이 나와가지고 강이나 겨울을 통해 가지고 바다로 흘러간대요. 그러니까 강물은 땅을 통해 갖고 겨울과 강을 통해 가지고 다시 바다로 가니까 넘치지 않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또 물었어요. 그런데 강물은 왜 짜지가 않지 했어요. 바닷물은 짜나요 안 짜나요? 짜요. 바닷물은 짠데 강물은 짜지가 않다고 그랬어요. 짜지가 않지. 그러니까 정약용이 또 대답했어요. 바닷물에 있는 소금기는 흙 속에서 탁 흘러지는 거예요. 흘러져가지고 짜온 기운이 없는 인물만 올라오기 때문에 알았어요. 강물은 짜지 않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정약용의 설명을 딱 들었어요. 정약용의 설명을 딱 듣고는 대신들을 딱 둘러보며 말했어요. 그 대들 중에는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이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대신들은 어땠어요? 대신들은 기분이 언짢았지만은 할 말이 없었어요. 왜 할 말이 없느냐 하면은 대신들은 몰랐거든요. 그죠? 학문이 뛰어났지만은 그런 거 몰랐어요. 그죠? 그러니까 임금님이 막 혼을 냈죠. 호통을 쳤지요. 그러면서 정약용을 보고 빙긋이 웃었어요. 빙긋이 웃으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명쾌하고 훌륭한 답변이요. 알았어요. 명쾌하고 훌륭한 답변이요. 앞으로 내가 궁금한 것이 생기면은 그대가 해결해 주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정약용은 옛날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은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만이 공부가 아니다. 그것도 공부지만은 자연을 탐구하고 그게 밖에서 막 뛰어놀고 있죠. 자연을 탐구하고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살피는 것도 아주 중요한 공부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우리 이 대신들은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대신들은 알았어요. 정약용을 보고는 정약용이 하도 많이 알고 있는가 많이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박학다식이라고 해요.
정약용이 이렇게 팍팍 다시 한 걸 보고는 와 정말로 많이 알고 있구나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알았어나. 그리고 나서 얼마간 시간이 지났어요. 지나고 나서 임금님이 다시 알았어요. 다시 정약용을 불렀어요. 그래 정약용이 전하 부르셨습니까 하고 왔지요. 전하 부르셨습니까 하고 왔는데 알았어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정약용 보고 뭐라 하느냐 하면은 알다시피 내가 곧 수원으로 행차를 떠날 예정인데 한강을 건널 일이 막막하오 이랬어요. 한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런데 옛날에 한강은 요즘은 다리가 많아요 강에. 그런데 옛날에는 강에 다리가 없었어요. 한강에 다리가 없었어요. 다리가 없으니까 강을 건너려면은 배를 타고 가야 했어요. 임금님도 배를 타고 가면은 쉽게 갈 수가 있는데 임금님이 행차를 하려고 그러면은요 문제가 뭐냐면요 행차를 하려고 그러면은 수백 명의 신하와 군사들이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어 채울 만한 배가 없었어요. 배도 없었을 뿐더러 또 어떠냐 하면은요 배도 없었는데 새로 배로 만들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시간도 없고 알았어요. 시간도 없었고 돈도 필요했는데 돈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량이 가만히 생각했어요. 잠시 생각하더니만은 제가 한강 다리를 만들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웃으면서 하면서 배를 만들 시간도 없는데 다리를 어떻게 만든단 말이냐 다리를 만든다는 말이요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임금 정량이 얘기했어요. 배 다리를 만들면 쉽게 건널 수가 있습니다 했어요. 배 다리를 만들면 그래서 정약용이 배다리는 만드는 방법을 설명했어요. 한강에는 배로 건너야 되니까 배가 많이 있어요. 배를 전부 모았어요. 전부 모아가지고 강 건너까지 쭉 늘어놓고 알았어요. 쭉 늘어놓고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나무로 가지고 배다리를 이제 덧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배와 배 사이를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배다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임금님은 정약용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면은 배다리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약용이 배다리를 만든다는 소문이 있잖아요. 순식간에 궁궐 막 곳곳에 막 퍼졌어요. 그런데 이 궁궐에는 여러 조정의 대신들이 있었어요. 조정의 대신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한강을 배다리로 건너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뭘 한지 아세요? 임금님한테 뛰어왔어요. 뛰어와서는 임금님께 확 하면서 아니 되옵니다 했어요. 왜 안 된다고 했을까요? 아니 되옵니다 한 거예요. 임금님께서 건너가시다니요. 혹시라도 배다리가 무너지면 어쩌시려고요? 위험한 길은 처음부터 가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자 그러니까 임금님이 신하들을 보고 호통을 쳤어요. 응? 경들은 좋은 방법을 생각했는지도 못하면서 반대만 하시오 하고는 호통을 막 쳤어요. 그리고는 반대만 하시오 학문이 뛰어나다고 해서 다 선비가 아니오 하고 했어요. 모든 분야에서 보는 분야에서 두루 특출한 정약용이야말로 선비 중에 선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의 신하도 입이 쑥 들어갔어요. 암술도 못했어요. 그래서 정약용은 어떻게 했냐면 머릿속으로 배다리를 딱 생각해놨잖아요. 머릿속으로 생각한 배다리를 그림으로 세세하게 그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이 그림대로 배다리를 만듭시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약용은 일꾼들하고
알았어요. 배달이 만드는 일꾼들하고 밥도 같이 먹고 잠도 자고 같이 자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배달이 만드는 일에 매달렸어요. 정약용이 생각한 배달이 있잖아요. 생각해낸 배달이는 그때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기술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에서 사신을 막 보냈어요. 사신을 보내가지고는 배달을 어떻게 만드는지 지켜보고 오느라 그랬어요. 그래서 딱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보세요,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땠어요? 그러니까 배달이 만드는 일이, 한강의 늘 배달이 낳는 일이 이제 단순한 공사가 아니에요. 이제는 조선의 체면이 걸렸어요. 체면이 있지. 그래서 배달을 잘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죠? 정약용은 이제 배를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임금님도 기뻐하고 사람들도 한강을 이렇게 가로질러가 쾌락하게 놓여있는 배달을 보고 너무너무 감탄을 했어요. 그리고 배달이 만드는 일을 반대하던 신하들도, 처음에 반대했던 신하들도 막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정말 대단한 일을 했소 하고 이야기했어요. 임금님도 다 만들어진 배달을 딱 보고는 기뻐했어요. 하지만 임금님은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정약용에게 물었어요. 이 많은 사람과 말이 정말로 무사하게 강을 건널 수가 있겠소 하고 물었어요. 그렇더만 정약용이가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전하, 이 배다리는 제 목숨과도 같습니다. 이러니까 임금님이 고개를 끄덕끄덕했어요. 왜냐하면 정약용은 무슨 일이든지 한번 시작을 하면, 알았어요, 목숨을 걸고 온 힘과 정성을 쏟는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임금님이 자, 강을 건너자 이랬어요. 그래서 드디어 임금님과 신하들, 군사들이 먼저 배다리를 이제 건너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신하, 그 사람하고 말이 먼저 강을 건넜어요. 배다리를 통해서 강을 건넜어요. 뒤이어서는 짐을 많이 실은 마차를, 알았어요, 마차들이 뒤에서 배를,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알았나요? 건넜어요. 건너니까 그때도 사람들은 혹시나 하고 저 마지막에 들어봤어요. 아이고, 저거 혹시 무너지면 어떨까 싶어 조심조심하게 막 쳐다보고 있었지만은 마지막에 마차에서 짐을 많이 실은 마차가 배다리를 딱 건넜는데도 배다리가 꼬도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야 사람들은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막 좋아했어요. 어떻게 좋아했는지 아세요? 와, 이 배다리가 있잖아요. 이 깊은 강을 갔다가 내가 배다리를 향해서 걸어서 건널 수가 있다니 막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임금님도 배다리가 다 만들어진 걸 보고는 막 정작 손을 꼭 잡았어요. 꼭 잡으면서 고맙소, 배다리 덕분에 그지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었어 하면서, 그죠? 그래서 정약용에게 고맙다 그랬어요. 오늘 이야기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은 할머니는 이야기가 끝나면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한다 그랬죠? 자, 그림부터 먼저 보여줄게요. 자, 보세요. 저 배다리가 어떤 배다리인지 한번 볼 거예요. 배다리는 정약용이에요. 정약용인데 정약용이가 잠시 생각하다가 야,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임금님 혼자 강을 건너면 배를 타고 건너면 되지만은 임금님이 행차할 때는 수백의 있잖아요, 신하와 군사들이 따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큰 배다리를 만들면 되겠다 해서 배다리를 완성 쫙 했어요. 완성해서 임금님과 신하들과 군사들이 전부 배다리를 건넜지요. 그래서 임금님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정약용에게 고맙소 하면서 손을 꼭 잡고 감사를 표현했어요.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할머니가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를 잘 들었나 안 들었나 질문할 거예요. 대답을 큰 소리를 해보세요. 질문에 대답을 큰 소리 하는 할머니가 꼭 알아줄 거예요. 알았어요. 자, 임금님은 어느 강을 건너야 된다고 그랬어요? 한강. 아이고, 잘했어요. 아이고, 똑똑했어요. 자, 한강이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배다리를 만들겠습니다 한 사람 누구예요? 선비. 선비 이름 뭐예요? 저요. 누구예요? 정약.
맞았어요. 정약용이었어요. 알았어. 정약용은 제가 한강다리를 만들겠습니다 하고 배다리를 만들었죠. 그런데 배다리는 어떻게 만든다고 했어요? 배다리는 나무를 덧대어가지고 나무를 덧대어서 배를 어떻게 한다 그랬죠? 배를 차고 나무를 차고 짜서 아, 그러세요. 자, 배다리는 어떻게 했어요? 한강에 있는 배들을 모조리 모아가지고 강 건너까지 쭉 길게 늘어놓고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그 위에다가 나무를 덧대어가지고 배와 배를 연결해서 다리를 만든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제 배다리를 만들었어요. 배다리를 만들었는데도 임금님이 걱정이 됐어요. 왜 걱정이 되었을까요? 왜 걱정이 되었을까요? 저 수많은 말하고 사람이, 그지? 사람이 정말로 무사하게 강을 건널 수가 있을까 하고 임금님은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임금님은 정약용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나요? 정약용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선비였어요. 정약용은 무슨 일이든지 한번 딱 시작하면 어떻게 했어요? 무슨 일을 한번 시작하면 어떻게 했어요? 목숨을 걸 정도로 온 힘과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죠. 이걸 알았기 때문에 임금님은 정약용을 믿고 어떻게 했어요? 배다리를 만들라 이렇게 했죠. 네. 예,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은 정약용이란 선비에서 뭘 배우고 싶어요? 뭐가 정약용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정약용은 열심히 일하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거 배우면 좋겠죠. 정약용은 어떻게 했어요? 호의심도 많았죠. 열심히 일도 했죠. 지혜로웠죠. 지혜로우니까 뭘 만들었어요? 배다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정약용의 지혜와 호의심과 열심히 일하는 것을 배우면 좋겠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이야기를 다 하고 나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정약용은 어떠세요? 무슨 일은 딱 하면은 알아서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끝까지 쫙 해가지고 배다리를 만들었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약용처럼 무슨 일을 딱 시작하면은 끝까지 다 열심히 하는 훌륭한 친구들이 되는 게 좋겠어요. 알았나요? 우리 친구들도 열심히 일해서 알았어요. 무슨 일을 하면은 열심히 끝까지 잘하세요. 알았나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야기 끝났어요. 자, 시작. 즐거운 이야기 재미있어요. 어디? 즐거운 이야기 뭐죠? 재미있어요. 생각을 키우는 옛날 이야기. 할머니 이야기 잘 들었어요. 이야기 보따리. 아, 내가 매주 만났다. 즐거운 이야기를 나눔으로 우리 전통 문화 계승이란 책임감도 느끼고요. 언제까지나 이야기 할머니 계속하면서 보람 느끼고 싶어요. 아이들이 너무 좋고 너무 사랑스럽고 우리 손자 손녀에게 이야기하듯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어디가서 이런 대우를 받겠습니까? 정말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보람도 느끼고요. 행복합니다.